이렇게 윤석열의 간보기 정치냐. 그런데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긴 했지만요. 윤 전 총장이 여전히 외곽을 돌며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것에 대해서 반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친녀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가 윤 전 총장을 겨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실제 검사라는 직업에는 가져본 적이 없죠.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진 거겠는가. 전체적으로 스토리가 좀 시시해지고 있어요. 예. 너무 스몰 토크. 게다가 언론에 공개되는 행보도 너무 자잘하고 스몰 토크입니다. 사실 지난주에는 윤 전 총장을 겨냥해서 장모 이슈를 여권 인사들이 꺼내들었는데 부장처장, 뭐 네. 김어준 씨도 이런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런 자맹에 가까운 간접적인 행보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냐 뭐 이런 비판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의 중심에 서 있다라는 하나의 뭐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정치인들은 이 선풀 좋아하는 그 댓글도 좋아하지만 악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풀이거든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이 대중이 현충원이 어떤 행보를 했는지에 대해서 아무 관심을 갖지 않는 이 대중 정치인은 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윤석열 그 이 총장의 행보의 경우에는 김어준 씨가 저렇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정도로 상당히 좀 주목도 측면에서는 좀 높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만큼 좀 견제 심리도 작동하고 있다 이런 점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으흠. 근데 저는 이제 언론인으로서 제가 한 가지 좀 의아한 것은 뭐냐면 윤 전 총장의 저런 행보가 너무나 자의적인 어떤 주관적인 선택적 행보라는 겁니다. 대중 정치라면 누구나 질문할 수 있고 누구나 어떤 행보를 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좀 있어야 되고 보편적인 어떤 이 정치 행보가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말 그대로 자맹을 통해서 자신이 유리할 거다라는 생각이 담겨 있는 그런 행보를 이 선택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이 검증이 필요한 그 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상호 부대변인도 일각에서 제기하는 비대면 일방통행 행보다 이거에 대해서 동일하십니까? 일단은 국민들이 이렇게 이런 자맹하는 과정에서 비대면 일방통행식 메시지를 내는 거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처음에 한두 번이야 이제 익숙하지 않은 그 정치 환경에서 본인이 그런 메시지를 이런 방식으로 소통하는 거다라고 이해해 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메시지를 일방식으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국민들이 저게 정말 그냥 이벤트성으로 자신의 이미지만을 좀 메이킹하는 게 아니냐. 정말 진정성이 있으려면 국민들 대중에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질문도 주고받고 때로는 공격적인 질문, 때로는 방어적인 어떤 답변 뭐 이런 과정에서 후보 검증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없다면 계속해서 이런 이벤트 정치로 나아가는 거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느낄 때 피로감도 느낄 수 있고 실질적으로는 후보에 대한 진정성 이런 부분을 쉽게 느끼기 어렵다는 좀 단점이 있는 거죠. 예. 제 옆에 제가 오늘 제작진이 일부 기사의 내용을 뽑아서 한번 인용을 해봤거든요. 한국일보 기사 가운데 하나는 윤 전 총장이 검증을 최대한 늦추는 게 대선으로 가기 위한 유리한 전략이라고 판단했는지 모르나 전면에 나서지 않고 메시지만 내는 것은 당당하지 않은 행동이다. 한겨레신문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돌발 실수 같은 리스크가 큰 직접 노출은 피하면서 하고 싶은 메시지만 전달하는 비대면 일방향 미디어 정치인 셈이다. 장현철 변호사님, 글쎄요. 선택적으로 자기가 메시지를 조율해서 간접적으로 우회해서 전달하는 이 표현, 검증을 제대로 받지 않는 거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까지 만나왔던 정책 전문가나 사람들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적인 건축가 유현준 교수가 윤석열 전 총장 만나서 뭔가 마음에 안 들었고 이상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걸 그냥 윤석열 전 총장 좋은 이야기만 해줄 뿐인가요? 정승국 교수가 언제부터 뭐 윤석열 전 총장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분은 굉장한 소신을 지니고 진보 진영 내부에서 존경받는 이 노동시장 전문가였습니다. 예. 뭐 이번에 현충일을 통해서 만나게 된 이찬호 씨나 전준영 씨, 특히나 천안함 예비역 전 회장인 전준영 씨 같은 경우는 정치권에서 쓴소리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신이 정치권에 상처받았다면서 정치인들 실망이다 이런 이야기 정말 언론에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만약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나 만남에서 진정성이 안 느껴졌다면 이분이 그냥 좋은 이야기만 언론에 하셨겠습니까?
전준용 씨 전화번호 국방부 출입하는 기자들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취재가 된 것 같은데 당연히 쓴소리 했겠죠.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쨌든 진심이 느껴진다. 다른 정치인들처럼 잠깐 만나고 가는 게 아니라 거의 다 3시간, 4시간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고 온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 모든 걸 빨리빨리 다 보고 싶은 마음에서 이 행보가 조금 더디게 느껴지는 분들의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만 예. 만난 분들의 입장이나 소감을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세상도 아니고. 근데 그분들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만난 분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에 통해서 일단 1차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정치 선언도 안 했습니다. 정치 참여 선언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지금 뭐 한국일보나 한겨레에서 제기하는 2차 검증의 시간은 충분히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예, 구정차장 잠시만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제 한국일보는 제가 언론 인용한 게 기사 내용이고요. 한겨레는 사설입니다. 이거 한번 다시 네. 예, 얘기하겠습니다. 구정차장이요. 장희천 평론가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 전준혁 씨를 3시간 만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30분 만나고 2시간 30분은 만약에 이 동행한 언론인들과 함께 대한민국 지금 보훈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고치는 것이 진정 이 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고 이 그 상처받은 분들을 위무하는 것인지 자신의 생각을 밝히는 것이 그 당당한 이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행보지 한 사람을 만나서 3시간을 만났는데 3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당사자 말고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잠행을 하는 행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갈증을 느끼고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냐? 어떤 보훈 정책을 가지고 있는 거냐? 예산은 얼마나 늘려줄 것이냐? 조직은 또 얼마나 늘릴 것이냐? 천안함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어떻게 가릴 것이냐? 이것에 대한 질문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대선 행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구장차장이 그런 판단하셨을 때는 윤 전 총장이 사실상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나라에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생각하는 나라와 국민이 기대하는 나라가 얼마나 간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간격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그것에 대한 토론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너무 조급하신 거 아닌가요? 지금 뭐 가서 그 방명내 글자 하나 쓰고 가서 좀 이야기를 듣겠다는데 그걸 기자들을 다 데리고 가라고. 지금 뭐 윤 총장 신분이 뭡니까? 뭐 대선 주자예요? 당에 입당한 분인가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일반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지금 뭐 가서 기자들하고 입장을 밝히라고 그러면 그건 너무 조급한 것이요. 그건 뭐 아마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윤 전 총장이 정말 정치에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본인이 어떠한 이제 앞으로 검사만 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사람들의 실질적인 이야기가 어떤 것이냐 그걸 들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언론들이 어떠면서 보면 뭐 언론의 입장에서는 뭐 마음이 급하죠. 왜냐하면 빨리 이렇게 나와서 뭔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만 그러나 윤 총장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아직까지 본인이 뭔가 분명한 명시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언론의 시각으로서 뭐 왜 안 나오느냐 이렇게만 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이것도 공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두 분이 정확히 나누셔서 윤 전 총장의 이런 메시지가 모르냐 그러냐 혹은 뭐 좀 더 전면에 나와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좀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이현정 의원님 이 네. 부분만 짚고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미스터 쓴소리로 유명한 조순영 전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지속적인 1위를 한다는 건 국민들의 소박한 희망이 윤석열을 통해 표출되는 것이다. 윤석열 현상을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었어요. 네, 뭐 조순영 의원은 뭐 저도 이제 오랫동안 정치권에 계시면 정말 저분은요 국회의원 중에서 제가 정말 아 이게 표상으로 할 만한 분이다라는 그 몇 분 안 되는 분 중에 하나인데 뭐 개파나 이런 것보다는 정말 마지막 정계 은퇴할 때까지 정치로서 본인이 역할을 하신 분인데 사실 지금 국민들이 모든 걸 다 이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평가를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나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이 상황이나 이런 본인의 어떤 이 말이나 이걸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부족함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예. 이제 그런 거 보면 일각에서는 이제 조순영 전 의원이 보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뭐 또 같이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 등등도 있는데 어쨌거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지지율 이거 자체는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윤 전 총장이 국민들의 갈증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다는 것인데 그건 이제 앞으로 나와서 국민들의 여러 가지 어떤 검증이나 국민들 궁금한 거 이런 거 물었을 때 예. 그때도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대권 주자로 설 수가 있겠죠. 예. 여권 인사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윤석열의 간보기 정치 비판 얘기 저희가 이번 주제에서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